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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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습니까? 다 총선 총선 으쌰 으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0년 총선에 울산시 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울산시에 22개의 읍면동이 있는 겁니다. 수평축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22개의 더불당의 마이너스 값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가 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값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더불당 플러스 11.92% 미친 수치가 나옵니다. 국힘당 마이너스 10.54%. 한 군데도 뭡니까?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표를 집어넣어줬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사전투표를 부풀려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를 확보한 다음에 이걸 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다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표를 집어넣어줬으니까. 사전투표 투표자 수에 위조 사전투표자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플러스가 나옵니다. 더불당 전부가 다 플러스인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의 핵심이 표를 더해주는 방식이란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가지고 유령 사전투표를 확보한 다음 표를 다 더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표를. 표를 더해주기 때문에 전부가 다 플러스고 값도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10% 15%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가 다. 예. 그래서 플러스 11.92%가 나옵니다. 정상적인 투표는 0에 3 정도로 나와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표를 대준 겁니다. 세종을 연습에는 엄청나게 이런 표를 대준 겁니다. 20.84.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사이 20.84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조작의 이런 방식은 이게 표를 대주는 겁니다. 표를. 더블당만 표를 대주는 겁니다. 더블당만. 전산 프로그램 핵심은 더불당만 더해주는 겁니다. 이게.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사전투표 투표자 수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고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그걸 만들어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이 된 거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 플러스 값입니다. 이 더불당 차이 값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 뭐 부광면 11.6, 금남면 15%, 장군면 16.2%, 한설동 13.3%, 도담동 14.4% 이렇게 하면 표를 다 만드는데 무슨 수로 이기노? 응? 투박하지는 경상도 말로 너희들 무슨 수로 이기노? 표를 다 만드는데. 여러분 22승 분의 1 같으면 확률이 얼마나 되는 거 하면 20승 정도가 되면 한 뭐 수억 분의 1이네요. 이런 확률이 나타날 확률이 수억 분의 1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2020년도 총선에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2020년 총선만 이렇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보다시피 예, 이게 2022년도 대통령 선거 맞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예, 이게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이 보시죠. 대선 전부가 다 풀렸습니다. 표를 더해줬으니까. 유령 사전투표들 듬뿍 뭡니까? 더불당 후보한테 다 더해준 겁니다.
전부가 다 불렀은 겁니다. 전부가 다. 전부가 다 불렀습니다. 표를 대줬으니까.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유령 사전투표도 확보한 다음에 전부 다 다 더해준 겁니다. 22개 읍면동에 전부가 다 더해줘가 더블란 전부가 다 불렀습니다. 조치원, 연기, 영동, 부강, 금남면 이런 식으로 이러면 선거를 해온 겁니다. 하나도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조치원 플러스 7.4, 연기 플러스 10.6, 연동 플러스 5, 부강면 10.5. 표를 다 더해줬으니까. 응? 표를 다 더해줬으니까. 이런 기막힌 일을 선거마다 하는 겁니다. 무슨 수로 이깁니까? 응? 이게 2016년 총선, 여러분, 이것도, 예, 이때는 관내 사전투표인데, 이때는 관내 사전투표는 조작을 안 했어요.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작지 않습니까? 0.85, 마이너스 2.13. 이렇게 조작 안 해놓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가 되는 거죠. 2016년 총선에서 이 관내 사전투표는 조작을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 이야기의 요지는 표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표를 더해줘가지고 당선시키려고 하는 특정 후보에게 유령 사전투표 득표수를 표 더해주기 표를 얹기를 해주는 겁니다. 절차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죠.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목표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부풀리고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전산으로 쑤셔넣고 그 다음에 실물로 집어넣고 실물로 집어넣은 건 내가 못 봤으니까 가상적인 거고 전산으로 집어넣은 것은 증명이 된 거죠. 전산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11번 해온 겁니다. 12번째 안 하겠습니까? 안 하기를 바랍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